저희 해양식품공학과는 융합교육을 통한 경계 없는 특화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론 및 실험, 실습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교과목을 또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식품공학과는 높은 연구 역량의 교수진을 보유하였고 산학교류 및 국내외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식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 화장품, 제약회사, 연구소 정부기관으로의 취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식품공학과는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기초 전공 학습 동아리 또한 식품기사 자격증 대비반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1대1 면담을 통해 소통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고등학생 때 해양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해양 자원으로 식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관심이 생겨 해양식품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어 더 흥미롭습니다. 해양식품공학과를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해양식품공학과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 과는 해양과 식품 그리고 공학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과입니다. 일반 식품공학과에선 배울 수 없는 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 여러 분야가 섞여 있는 만큼 배우는 것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든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를 배우다 보니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는 강릉의 버드나무 브루어리라는 수제 맥주 제조 시설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맥주 제조에 대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난 지금에도 맥주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해양식품공학과는 단지 해양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실습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실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양식품공학과에 지원해보세요. 제가 예비 후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학과 수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과는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토익 성적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토익 대비반 프로그램, 어학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들 이외에 스킨스쿠버 강습,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선배들한테 학교 생활 그리고 취업 준비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학교를 알차게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과라 확신합니다. 이런 멋진 학과와 함께 될 후배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해양식품공학과 화이팅!